자, 노란 공 오른쪽을 겨냥을 하면서 뒤돌리기 대회전을 일반적으로 치게 되겠고요. 네. 자, 하지만 테이블 컨디션에 따라서 참 길게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 경기 초반에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초급 포메이션입니다. 맞죠. 이게 까다롭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성공률이 좀 낮더라고요. 일반적인 클럽에서 프로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는 거의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쉬운 포메이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테이블 컨디션을 정말 많이 타는 초급 포메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장예리 선수의 성공.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잘 맞췄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배치가 좀 어렵게 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초급 포메이션은 뒷공을 선택을 하고 칠 수 있는 공은 아니에요. 네. 자, 포지션 플레이가 될 수가 없고 공 두 개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아, 공이 쉽지 않게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맞죠. 장예리 선수도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길을 보고 있습니다. 357의 초급 포메이션은 득점이 될 때마다 다른 공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도 참 변수가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네. 짧게 빠지네요. 장인의 선수가 단타에 그쳤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이제 이민혜 선수의 공격. 하이원 리조트 이민혜 선수 지금 혼자 살아남아 있어요. 아. 자, 서론의 마지막 생존자인데요. 지금 이민혜 선수의 어깨에는 나머지 선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생각해서 쳐봐야 되겠죠. 그렇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민혜.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이 테이블 컨디션에 적응도 하고 또 이제 그렇죠. 긴장도 풀어줄 필요가 있겠죠. 지금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부드럽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자, 몸을 좀 잘 워밍업을 하면서 좀 달고 나야 되겠죠. 팔을 풀어줬던 이민혜. 다시 한번 장예리. 스코어는 1대0. 노란 공 바깥쪽으로 앞돌리기 포쿠션을 진행했는데요. 아, 좀 크게 빗나갔어요. 지금 장예리 선수는 스트로크 자체가 약간 스타카토식의 임팩트를 주는 스트로크를 쓰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스트로크를 썼을 때는 두께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차이가 꽤 컸습니다. 그렇죠. 앞공과 원쿠션, 투쿠션 세 번을 동시에 내공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내공의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득점에는 좀 어려운 스트로크가 될 수도 있죠. 장예리 선수가 치자마자 아쉬워했습니다. 아, 이민혜 선수 되돌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렇습니다. 다시 설계를 하고요.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아, 경기 초반부터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민혜 선수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기선을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키를 봤습니다. 아, 지금 선택을 바꾼 것 같은데요. 자, 되돌리기가 좀 불편했던 거죠.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보다는 투뱅크 공격적이고 2점짜리로 접근을 합니다. 아, 이번 경기 첫 번째 뱅크샷 시도. 자, 투뱅크로 단쿠션, 장쿠션, 빨간 공에 이어진 선택을 했어요. 출발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죠. 하지만 충분히 선택을 하고 공격해볼 만한 공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아, 이민혜 선수가 타임아웃까지 쓰면서 시도를 해봤는데 아,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이민혜. 일단 초반 흐름 두 선수 모두 잘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장예리 아주 원뱅크 걸어치기를 가는 것 같은데요. 장예리 선수도 뱅크샷으로 운수합니다. 자, 노란 공 원뱅크 걸어치기 두껍게 눌러 들어갔는데요. 아, 올라오나요? 행운의 득점으로 득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장예리 선수에게 행운이 따라줍니다. 그렇죠. 원뱅크 걸어서 단, 장, 다
반으로 출발을 시킨 거였었는데 앞공의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밀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 쿠션 위에 다시 장장으로 이어지는 끄드름 형태로 득점이 되었네요. 아, 초반에 이런 행운의 득점, 아, 이거 좀 감사하죠. 그렇죠. 행운의 득점 이후에 뒤돌리기가 섰어요. 볕이 나쁘지 않습니다. 장혜리. 자, 뒤돌리기 해결해줬고요. 득점. 사실 이런 행운이 따라준다면은 일단 기분이 좋고 또 기세를 좀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점짜리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그렇죠. 또 특히나 두 점짜리 행운이잖아요. 아, 그럼 기분은 두 배로 좋을 것 같아요. 스코어는 4-0. 아, 계속 좋은 공 잘 서주고 있어요. 자, 옆돌리기 직접 가겠죠. 자, 키스를 잘 빼놔야 돼요. 빨간 공을 두껍게 쳐놓고요. 옆돌리기 갑니다. 단쪽. 아, 진행 좋아요. 득점. 스코어는 5-0. 아, 장현희 선수가 이 행운을 디딤돌 삼아서 점수를 계속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리조리 살펴보고 있죠. 지금 뱅크샷을 지금 계속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갖고 빨간 공을 봤었어요. 근데 빨간 공 뒤돌리기 형태도 만만치 않았죠. 자, 결국 뱅크샷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아,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넉 점을 뽑아주면서 스코어 5-0을 만들었습니다. 아쉬웠던 뱅크샷 시도. 자, 이미래 선수는 뒤돌리기 꺾어 들어간 형태를 조준하고 있어요. 네. 이미래 선수도 점수를 좀 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돌리기 출발. 자, 추격의 포문을 열었죠. 그렇죠. 아, 뒤돌리기 키스 타이밍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네네. 깨끗하게 잘 빼냈네요. 자, 여기서 하얀 공이 먼저 올라와서 키스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당점에 하단을 주면서 내 공이 먼저 나올 수 있게끔 잘 조절했어요. 맞습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아, 좋은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 받았죠. 연속 득점 기회. 이미래. 득점. 깨끗한 득점 나오고요. 이미래 선수도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돌리기를 쳐야 되겠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회전을 빼고 부드럽게 코너까지 굴러 들어가도 되고요. 회전을 많이 줬다면 투쿠션으로 맞지 않게끔 내공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미래 부드러운 스트로크. 아, 그렇죠. 지금 회전을 주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굴러 들어가면은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공입니다. 맞습니다. 아, 여기서 V자를 그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회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굴러 들어가서 같은 두께를 맞는 것과 회전을 준 것과는 내공의 분리각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분리각 위에 내공이 앞쪽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하면서 생각보다 긴 쪽으로 많이 뻗어나가죠. 스코어는 5-2. 다시 한번 장현이. 자, 옆돌리기 대회전 예민하고 날카롭게 들어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배치. 이제 돌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잘 쳤는데요. 끝까지 보죠. 네. 좋습니다. 아, 지금은 정확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민한 공이었었잖아요. 네네. 저 예민한 공을 대회전이라는 이유로 약간의 힘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길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자,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속도를 사용해서 날카로운 모양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잘 보여주었죠. 아, 장현희 선수가 초반 감각이 좋습니다. 스코어는 6-2. 아, 어려운 공 받았어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회전까지 조절을 하면서 접근하는데요. 이번에도 까다로운 배치. 아, 지금처럼 가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단타이그 치면서 스코어는 6-2. 한 점만 달아납니다.
넉 점 차로 뒤지고 있는 이민해. 이제 이민해 선수도 점수를 좀 좁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얀군 비켜치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키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 않은 배치. 이민해. 평범한 두께로 밀려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키스를 피할 방법이 없었죠.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두꺼운 두께를 겨냥을 하고 키스를 빼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네. 아 여기서 그 두꺼운 두께 때문에 밀리는 각도 이것 때문에 투쿠션으로 바꿔 말았어요. 아. 정말 여기서 회전을 조금 더 빼고 이 상태 이렇게 밀어갔어야 되는데 아 그 부분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네요.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득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빨간 공, 붙어있는 공을 앞공으로 선택한 역돌리기 들어가죠. 그렇죠.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네, 짧았습니다. 아, 지금 이런 공은 그래도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도록 접근을 했어야죠. 네. 일단은 이런 쉬운 배치들을 맞춰놔야지 나중에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배치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앞공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었는데 내공의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점을 내렸거든요. 네. 하지만 그 당점을 내린 효과 때문에 아 짧게 빠지고 말았죠. 스코어는 여전히 6대2. 아, 지금 이미래 선수가 키스를 보는 건가요? 자, 아주 얇게 키스를 뺄 수도 있고요. 살짝 키스를 아, 볼 수도 있어요. 살짝 키스가 났습니다. 아, 키스를 보고 친 건 아니었었네요. 네. 자, 내공의 진로를 보니까 아, 정확하게 각도를 형성해서 출발했습니다. 아, 하지만 저 정도 얇은 두께에서도 키스가 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키스를 보고 치는 것도 괜찮아요. 아, 한 수 앞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아주 슬로우로 치는 거기 때문에 뒷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 이민해 선수가 이번 세트에 공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장일호 선수 한꺼번에 또 2점짜리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 2점 득점에 성공하는 장일이. 원뱅크 넣어치기를 무리하지 않고 정확한 두께를 맞춰내면서 아주 깔끔하게 득점했어요. 단숨에 스코어를 8대2로 벌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장혜리 뒤돌리기 길게 아 키스가 나왔습니다. 장일 선수는 하나의 무기를 더 장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 지금도 약간 이제 짧은 상황에서 쇼트 탑법으로 이용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내공 훨씬 더 무게 있게 먼저 진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아, 그것만 하나 더 장착을 한다면 지금보다 한 세 단계는 업그레이드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시원한 장일이 선수. 그리고 8대2의 스코어에서 이미래. 자, 옆돌리기. 자, 직접 들어갑니다. 아 지금 원쿠션 이후에 앞쪽으로 휘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아, 오늘 계속 투쿠션으로 맞고 있는 이민해 선수입니다. 각도가 이 마음 먹은 대로 가지 않았던 이민해. 그렇죠. 지금 두께와 당점 설정은 틀리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제 원쿠션 이후에 저 정도까지 이제 앞으로 밀릴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장에서나 아니면은 본인 클럽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데 이번 하이원 리조트에서 특설 경기장에서 경기가 치러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테이블의 환경이 본인 평소보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부분도 빨리 파악을 하고 캐치를 해야 되겠죠. 빠르게 적응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혜리 선수가 타임아웃까지 신청해서 뱅크샷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뱅크샷이 들어간다면 단숨에 세트 포인트까지 갈 수 있어요. 장혜리 단숨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뱅크샷 출발. 아, 틈으로 빠지네요. 참 저 사이로 빠지는 공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네. 사실 저 사이로 넣는 게 더 힘들 것 같거든요. 또 저 사이로 넣으려고 하면 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지금 빨간 공을 노리고 접근을 했었는데 자, 노란 공이 맞아도 자, 투 쿠션을 더 맞으면서 득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가운데로만 빠지지 않으면 득점에 상당히 유리한 공이었었는데 네네. 아, 아쉽게 아무 공도 맞지 않았어요. 장혜리 선수의 공타.
다시 한번 이미래. 초반엔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돌리기 대회전을 경쾌하게 들어가면서 한번 풀어봐야죠. 아, 아 라인 좋아 보이죠? 아 이것도 아, 참 좋은 시도였어요. 네.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지 않고 앞돌리기 대회전에 키스가 한번 걸려 있었거든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보다는 단단장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 선택했는데 아 거의 비슷하게 진행했는데 뒷공에는 미치지 못하네요. 그렇죠. 아 이미래 선수가 공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4이닝 연속 공타. 아 장일희 선수는 계속해서 뱅크샷 기회가 옵니다. 자 코너를 만우 회전용으로 깔끔하게 돌려내야 돼요. 어 득점 되네요. 네. 아 인사를 하죠. 자 길게 본 건 아니었죠. 자, 다가가면서 노란 공 왼쪽을 맞추면서 빨간 쪽으로 직접 맞추려고 했었는데 긴 쪽에 맞으면서 다행히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네요. 아, 이러면서 단숨에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인사를 했던 장혜리 다시 한번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뱅크샷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뱅크샷 갑니다. 2연속 뱅크샷 세트 포인트. 아, 긴 쪽으로 다가가고요. 빨간 공을 맞춰서 득점을 하려고 하겠죠. 우와! 와, 이렇게 뱅크샷 성공하면서 첫 번째 세트 11대 2의 스코어로 장혜리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아, 계속 뱅크샷을 시도했었는데 시도한 이유가 있네요. 네. 뱅크샷에는 확실히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연습에 많이 되어 있는 뱅크샷을 선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장혜리 선수가 멋진 뱅크샷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첫 번째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아, 지금도 쉬어 보진 않았거든요. 어려웠었죠. 자, 쉽지 않은 공을 맞춰내면서 첫 번째 세트 가져가네요. 11대 2의 스코어로 장혜리 선수가 세트 스코어 1대 0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재형입니다. 3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장만 없이 기존에 쓰시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기업 인터넷 비교원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024년 8월 기준 가입자 60만 명 이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믿고 가입한 법인 기업인 만큼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비교 비교원. 예. 네, 장혜리 선수와 이미래 선수의 첫 번째 세트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11대 2의 스코어로 장혜리 선수가 가져갔는데요. 아, 역시나 장혜리 선수의 이 뱅크샷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3뱅크샷의 성공률이 아, 헤누리 득점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장혜리 선수가 1.375의 에버리지를 치면서 첫 번째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아, 이미래 선수는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을 받는 공들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네. 참 쉽지 않은 공들이고 아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이 아쉽게 빗나가면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이제 두 번째 세트 이민혜 선수의 성공이기 때문에 이번 초구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아, 아주 중요한 초구 포메이션이 됐습니다. 357의 초구 포메이션 해결을 꼭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이민혜. 신중하게 쳤습니다. 득점. 그리고 이제 다음 배치가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렇죠. 357의 초구 포메이션에서 아주 깔끔하게 득점을 한 모양인데요. 네. 자, 이 득점 이후에 앞돌리기가 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앞돌리기 얇은 상태로 서는데 자, 이 공을 깨끗하게 처리만 한다면 장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연속 득점의 기회. 이미래. 아, 좋은데요? 아. 아주 멀리 있던 앞돌리기 길게를 선택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네. 아, 두께도 좋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마지막에 회전이 조금 모자라면서 긴 쪽으로 빠지고 말았네요. 그렇죠.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어떤 이미래 선수의 공격.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1대 0.
옆돌리기가 보이나요? 옆돌리기가 보인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다면 빗겨치기로 짧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정혜리. 아. 첫 번째 공격은 공타로 물러납니다. 그렇죠. 빗겨치기 짧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앞공에 저렇게 충격량이 보여지면 안 돼요. 자, 충격량이 생기는 순간 내 공은 긴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좀 스쳐 나가듯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 그렇게는 하지 못했어요. 아쉬웠던 장현희 선수의 공격. 이제 첫 번째 세트를 뺏겼던 이미래. 뱅크샷 설계합니다. 뱅크샷 출발. 아, 긴각 출발에서의 뱅크샷. 아, 3뱅크가 되지 않고 2쿠션으로 맞고 말았죠. 네. 아, 이미래 선수가 이 답답한 경기 흐름이 두 번째 세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쿠션 이후에 내공이 미끄러진 값이 있었는데 아, 생각보다 강하게 치면서 2쿠션으로 맞고 말았어요. 아쉬워하는 이미래. 뒤돌리기 대회전을 선택했고요. 장혜리. 아. 중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내공의 진로를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아, 키스를 빼내진 못했네요. 네네. 아, 장혜리 선수가 두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세트 아직까지 첫 번째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민호 선수는 뒤돌리기를 겨냥하고 있고요. 아, 지금 두 개의 공이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자, 섬세하게 출발했습니다. 네, 이민호. 아, 이게 아... 길게 나가는 모양을 지금 잘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일단 테이블 컨디션에 좀 고전하고 있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일단은 쉬운 배치도 쓰지 않고 있고 아, 이미래 선수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공은 좀 아쉽습니다.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고요. 네. 회전을 좀 더 빼서 확실하게 짧게 만들던지 아니면 좀 더 얇은 상황에서 긴 쪽으로 뒤돌리기 포쿠션을 진행해도 됐었거든요. 아, 하지만 아쉽게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타는 이미래 선수. 다시 한번 장혜리 선수는 자신의 장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인에게 아주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있는 3뱅크. 아, 이번엔 공이 맞지 않네요. 그렇죠. 회심의 뱅크샷 빗나갔습니다. 아, 장혜리 선수는 3이닝 연속 공타. 스코어는 1대0. 자, 상대 선수가 공타를 이어가면서 본인에게 기회가 왔는데 좋은 공이 잘 서주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자, 쉽지는 않지만 자, 어려운 자세에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왼손으로 갑니다. 아, 큐미스까지 발생을 하고 마는데요. 아무래도 왼손으로 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또 발생하는 거죠. 아, 이민호 선수는 참 왼손도 잘 치는 선수거든요. 네. 양손을 다 아, 어느 손으로 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좋은 자세와 스톡을 가지고 있는데 왼손에 또 불편한 자세. 그 부분이 키스를 그 부분이 미스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일단 초반에 다 이런 걸 털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점수차도 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장혜리. 아, 앞돌리기 대회전 긴 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렇죠. 와. 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 충분히 길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이게 앞돌기 대회전도 그렇고 계속 돌아가는 모양에서는 노잉글리시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돌면서 회전이 발생을 하거든요. 맞죠. 마지막 단쿠션에서 살짝 회전이 먹어주면서 짧게 빠지고 마네요. 아, 지금 스칠 거라고 생각했었던 장혜리 선수 아쉽게 돌아갔습니다. 자, 이민희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어요. 이번 뒤돌리기를 꼼꼼하게 잘 설계해서 득점해야 합니다. 정말 공타 행진이 많아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미래. 좋아요. 득점. 아,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점 한 점 득점하다 보면은 이제 감도 찾고 기회도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이미래 선수의 커리어라면은 지금의 테이블 상태 적응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워낙 또 경험이 많은 선수잖아요. 그럼요. 자, 옆돌리기 꺾어서 자, 많은 스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미래. 그렇죠. 회전. 좋습니다. 앞전 비슷한 모양의 옆돌리기에서 원쿠션 이후에 내공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길게 빠지는 모양이 있었거든요. 맞죠. 자,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이번에 많은 회전량과 두꺼운 두께를 이용을 해서 잘 득점했어요. 점점 적응을 하고 있는 이미래 선수. 이제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빨간 공 옆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위쪽에 올라가서 한번 각도를 확인했어요. 이미래. 아, 너무 두꺼웠네. 네. 그대로 가서 맞았습니다. 자, 두껍게 가는 건 맞죠. 자, 두꺼운 상태에서 내공이 앞공 이후 원쿠션으로 살짝 밀려 들어가면서 들어가야만 코너 쪽으로 가는 각도를 형성하기가 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앞공이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아, 직접 원쿠션으로 맞고 말았네요. 아, 이번 공격이 들어갔더라면은 흐름을 탈 수 있었던 이미래 선수였는데요. 스코어는 3대 0입니다. 아, 다시 한번 뱅크샷 겨냥하고요. 자, 이번 뱅크샷은 그래도 좀 무난한 모양의 뱅크샷으로 보이시죠. 긴 그렇죠? 쪽으로만 간다면 오! 아, 크게 빠지는데요. 흔들리고 있는 장혜리 선수. 아, 1세트에서 정확도를 자랑했던 3 뱅크샷. 아, 이번에는 크게 빠지고 말았어요. 네, 5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아, 공타 이닝은 길어지고 있고요. 참 뱅크샷 기회가 자주 오고 있는데 두 번째 세트 들어와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고 있는 장혜리 선수. 그 공이 빠져나가지 공이 한 개도 맞지 않으면서 네. 칠 수 있는 공이 마땅히 없게 됐네요. 어려운 배치. 자, 장장 장으로 이어지는 횡단을 볼 것 같은데요. 이미래. 아~ 네.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와~ 지금은 내공이 출발할 수 있는 각도는 정해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속도만 가지고 내공의 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확한 속도를 잡아냈죠. 맞습니다. 점점 큐 끝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이미래 선수. 이어서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자, 어려운 공을 득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쉽지 않은 공이 섰어요. 아, 타임아웃 사용하네요. 지금 빨간 공 뒤돌리기를 치기 위해서 예비 스트로크를 두 번 정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거기에서도 뭔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감지한 거죠. 자, 위험을 감지하고 타임아웃을 불렀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키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래. 자, 뒤돌리기를 경쾌하게. 아, 앞돌리기로 바꿨어요. 아, 각도가 빗나갔습니다. 단타이그 치면서 스코어는 4대 0이 됐습니다. 겨냥을 했던 생각보다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길게 빠지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멀리 누공의 두께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내공은 처음 출발했을 때 스커트와 나중에 커브 현상으로 인한 두께감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제 장혜리 선수 불편한 자세. 회전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회전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아, 공타 이닝이 계속 이어져 가네요. 지금 여섯 번째 이닝까지 한 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타 이닝이 길어지면은 선수 본인으로서도 조금은 부담감이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본인이 노린 공들이 전부 다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하면서 떨어진 자신감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요. 4대 0의 스코어. 역회전을 주고 리버스의 형태로 장장단으로 접근합니다. 이미래.
아, 이번엔 차이가 컸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또 어떤 선수가 갑자기 감을 찼잖아요. 그렇죠. 또 행운의 득점으로 인한 또 감각이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득점은 한 점 한 점 쌓아 올라가면서 예열이 되면서 감각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제 장혜리 선수가 첫 번째 세트에서 행운의 득점이 좀 따라주면서 그렇죠. 잡아왔잖아요. 자, 그때 원쿠션 걸어치기를 쳤는데 행운의 득점이 이어지면서 탄력을 받았었죠. 아, 이번엔 키스가 나왔습니다. 뒤돌리기를 쳐봤던 장혜리 선수. 하지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4대0. 아직 옆돌리기를 직접 선택했는데요. 이미래 얇아 보이는데요. 네. 아, 조금씩 미스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얇은 두께를 선택하는 건 맞아요. 얇은 두께를 선택한 이후에도 내공에 속도를 주어서 더 얇은 효과를 냈는데 아,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빨랐죠. 그렇죠. 자,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서 약간 관통의 느낌으로 원쿠션의 탄력으로 인해서 내공이 짧게 빠지고 말았어요. 참 이 당구라는 스포츠가 힘의 세기도 조절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두께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장혜리. 네. 2세트의 첫 포문을 2점짜리로 열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점 차. 사실 장혜리 선수가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민혜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달아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네.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장혜리 선수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뱅크샷 기회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공이 길게 빠졌었죠. 아, 이번엔 짧게 빠지네요. 좋은 기회였는데 이번 기회는 놓쳤습니다. 스코어는 4대2. 장혜리 선수는 이 뱅크샷의 승부사네요. 그렇네요. 네. 자, 뱅크샷 2점짜리 아주 좋은 공을 받았었는데 짧은 형태로 득점에 실패하면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이제는 도망가야 하는 이미래 선수. 이미래 선수도 뱅크샷 노리고 있고요. 뱅크샷에는 뱅크샷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근처에서 출발하는 뱅크샷 좋아요. 네. 곧바로 두 점 달아납니다. 스코어는 6대2. 아, 멋진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하게 득점했네요. 네네. 자, 2점짜리 깔끔한 뱅크샷 득점 이후에 아, 다시 한번 쉽지 않은 공이 섰는데요. 지금 발걸음을 빠르게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 공들이 좀 여의치가 않아요. 아, 걸어치기 뱅크샷을 선택을 했어요. 자, 장쿠션 이후에 빨간 공을 걸어쳐서 들어가는 뱅크샷입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준비했습니다. 아, 이번 뱅크샷은 실패했습니다. 회심의 뱅크샷. 뱅크샷 두 번은 또 쉽지가 않죠. 아,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 뱅크샷이었는데 참 어려운 설계죠. 네. 이것을 장장 장으로 이어지는 뱅크샷으로 설계를 했는데 내공이 앞공이 밀리면서 이제 득점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아, 정말 멀리 있는 공 앞돌리기 선택했습니다. 장혜리의 앞돌리기 출발했습니다. 아, 지금도 차이가 꽤 컸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공이 출발을 하고 나서 바로 일어서서 들어가는 모습 보였어요. 그만큼 그렇죠. 두께가 쉽지 않은 거리감이었었고요. 다시 한번 이미래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6대2. 아,
장일희 선수의 공타 이닝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공타 이후에 또 한 번 쉽지 않은 공이 섰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자, 빨간 공을 힘차게 뒤돌리기 선택할 수 있고요. 앞돌리기로 포쿠션으로 정교하게 접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봐야겠습니다. 아, 좋은 공 성공해냅니다. 아, 드디어 큰 공을 하네요. 자, 공 두 개가 반대쪽으로 몰려 있으면서 마땅히 칠 공들이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뒤돌리기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 앞돌리기 포쿠션을 여러 번 진행했었는데 드디어 맞춰냈습니다. 와,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였는데 이걸 또 성공을 해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잘 쳤죠. 점점 감을 찾고 있는 이미래 선수. 자, 어려운 공 득점 이후에 무난한 공이 섰어요. 그렇죠. 맞춰내야 되는 배치가 섰습니다. 그렇죠. 뒤돌리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난한 공이 섰습니다. 반드시 맞춰내야 되겠죠. 뒤돌리기 좋아요. 성공. 스코어는 8-2. 아, 슬슬 흐름을 타고 있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자, 물론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도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한 점 한 점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 초반에 좀 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자, 하얀 공 왼쪽을 겨냥해서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을 보고 있고요. 이미래 곧바로 갑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빠지네요. 그렇죠. 일단은 장장 단으로 봤을 거예요. 네. 장장 단으로 봤지만 장장 장으로 횡단 계열로 이어지면서 득점을 할 뻔했는데 아쉽게 빠지고 말았어요. 네. V자를 역시나 그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뭐 물론 이렇게 보진 않았지만 들어가면 좋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득점이 돼서 다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쉬운 공격이었고요. 자, 장혜리 선수 또 예민한 앞돌리기 대회전을 받았어요. 장혜리. 아, 빨간 공이 너무 부담스러웠었죠. 빨간 공을 피하기 위한 두께에서 내 공이 너무 길게 진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장혜리 선수는 이번 세트 공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회전도 충분히 주면서 얇은 두께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네요. 아쉬워하는 장혜리 선수.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만 자, 두께만 잘 설정한다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왼손 이미래 뱅크샷. 아 지금 득점 되는 각도였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두께를 잘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왼손이었고 내공의 자세도 살짝 불편했거든요. 아, 하지만 충분히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 네.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서 충돌이 나왔습니다. 키스를 빼진 못하면서 이렇게 공타로 물러납니다. 명상을 하고 있는 이미래. 다시 한번 뱅크샷 라인을 보고 있는 장혜리 선수. 아, 타임아웃을 썼어요. 자, 다시 한번 3쿠션에서 4쿠션으로 가는 라인을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본인의 장기죠. 뱅크샷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시스템에 의한 각도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혜리. 와. 살짝 길게 갔는데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공격이었었는데. 와, 이렇게 세 개 공이 또 다 모여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행운의 득점이 나올 뻔했거든요. 그렇죠. 설계 자체는 맞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큐빅킹까지 생겼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자, 회전량이 많이 가산이 되면서 살짝 길게 갔죠. 와. 살짝 길게 가는 그 두꺼운 두께 때문에 밀려서 빠지면서 세 공이 사이좋게 모여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이미래 선수의 쓰리 뱅크샷이고요. 뱅크샷 갑니다. 좋아요. 네, 득점. 단숨에 세트 포인트. 이미래 선수가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스코어는 10-2.
다시 한번 장장단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장장단을 노리지 않고 빨간 공을 그냥 했습니다. 당점은 하단을 노리고 있어요. 내 공을 끌어서 앞돌리기 형태로 갈 것 같은데요. 세트 포인트. 자, 빨간 공에 다시 돌아오는 키스를 빼내야 되고요. 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설정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 이후에 두꺼운 두께 때문에 내 공의 회전량이 많이 살아난다는 사실도 존재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쿠션 이후에 확실하게 길어지는 모습을 억제하기 위한 동작도 필요했었죠. 아, 이번 세트에서 공타가 굉장히 많은 장혜리 선수. 아, 키스 잘 뺐고요. 넵. 득점. 깔끔한 뒤돌리기의 형태, 득점 좋았습니다. 멋진 득점으로 이제 득점포의 재가동을 알리는 장혜리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0-3. 옆돌리기를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붙어있는 공 처리 잘 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공도 붙어있죠. 아, 자, 붙어있는 공 처리해서 지금 이렇게 눌리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밀리는 현상을 억제를 하지 못하고 결국엔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아, 차이가 꽤 컸습니다. 10-3의 스코어.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아, 몽뱅크 넣어치기로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자, 탄력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뱅크샷 시도 갑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공간이 상당히 넓었어요. 탄력적으로 그 공간 안에서 미스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제하면서 아주 좋은 득점으로 원뱅크 넣어치기 성공시켰습니다. 아, 이렇게 두 번째 세트 11-3으로 이민혜 선수가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는 다시 동률이 됐습니다. 아, 확실하게 팔로우까지 들어가는 모습, 아, 인상 깊은 스트로크를 남겨주면서 이 세트 가져가네요. 일단은 두 번째 세트 마지막 화끈하게 점수를 뽑아줬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트 이민혜 선수가 11-3의 스코어로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는 1-1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세트 장혜리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트에서는 이 성공을 했었던 장혜리 선수. 장혜리? 아, 길어 보이는데요. 네. 아, 이번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아,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혜리 선수인데요. 두께가 노린 것보다 좀 얇게 맞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앞공이 빨간 공과 키스가 날 뻔할 정도의 두께였었기 때문에 내 공은 길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죠. 아, 저럴 때 좀 다시 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지금 감을 잡겠다 이렇게 마음을 많이 먹는 것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조금 내려놓고 좀 호흡을 좀 깊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민혜 선수. 첫 번째 공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시도했는데요. 아, 여기서 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라옵니다. 우와, 아, 좋습니다. 멋진 득점. 아, 물론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까이 가게 접근이 너무 좋았죠. 아, 이렇게 단숨에 두 점 득점을 성공해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선택 그리고 정확한 각도 좋습니다. 스코어는 2-0이 됐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를 노리고 있죠. 아, 잘 스쳐갔어요. 그렇죠. 갑니다. 아, 여기서 득점 됐어요. 득점 됐습니다. 이렇게 이민혜 선수가 연속 득점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행히 끄드름 형태로 득점이 됐고요. 네. 아, 여기서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도 이민혜 선수가 살짝 인사를 하면서 미안함을 표현을 했죠. 그렇죠.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힘차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쿠션에 계속 붙어있을 수 있도록 힘차게 들어가고요. 아, 여기서 미스가 나왔죠. 자, 힘찬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자 오조준을 하게 돼요. 자, 스트로크가 강하면 내공이 많이 벗어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자, 오조준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오조준의 양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앞공이 맞지 못했네요. 스코어는 3-0. 이민혜 선수가 일단 석점을 앞서 나갑니다. 아, 지금 칠 수 있는 공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네, 양 코너에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빨간 공 비켜치기를 겨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비켜치기도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자, 빨간 공 키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비켜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빨간 공 키스를 노려서 앞돌리기를 쳐야 된다. 아, 아 그것을 봤어요. 받고 시도를 했는데 아, 아깝게 득점에 실패했어요. 좋은 선택이었지만 키스가 생각보다 얇게 나면서 득점하고 멀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장혜리 선수는 공터 행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0. 세트 스코어는 1-1. 아, 이미래 선수가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를 보고 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를 설계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자, 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원뱅크 넣어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께 조절을 잘해야 되고요. 자, 내공이 잘 꺾일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겠죠. 이미래. 아, 아, 꺾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자,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설정한 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내공은 조금 더 가벼운 쇼트 타법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힘있게 치는 나머지 내공이 끌리지는 못하고 말았죠. 두 번째 이닝 공격은 공타로 물러납니다. 스코어는 3-0. 장혜리 선수가 이번 배치를 또 어떻게 풀어낼까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장기. 지금 노란 공이 허공에 많이 떠 있거든요. 정확하게 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쉽지는 않았죠. 그렇죠. 장혜리 선수는 3이닝 연속 공타. 단숨에 두 점을 노려봤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3-0. 이미래 뒤돌리기 선택했죠. 자, 얇은 두께로 긴 쪽으로 가져가면서 다음 공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뒤돌리기 성공합니다. 자, 두 공을 센터 포지션으로 만들어내면서 네. 좋은 다음 공을 만들어냈죠. 이미래 선수의 큐끝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멋지게 뒤돌리기 성공한 이미래 선수. 스코어는 4-0이 됐습니다. 자, 빨간 공 뒤돌기 선택했어요.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를 잘 설정해야 되고요. 자, 두꺼운 두께에서 가져가고 자, 내공 타이밍까지 잘 잡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연속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좋아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네. 아, 이번에도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래 선수가 최근 성적은 좀 안 좋았지만 굉장히 잘 치는 선수잖아요. 또. 그럼요. 자, 이미래 선수의 실력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 정신, 멘탈 잘 잡고요. 하나하나 득점하면 좋은 성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눈앞에 배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얇은 두께 선택했어요. 이미래. 아, 좋아요. 아, 이제야 시동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단숨에 스코어는 6-0.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좋은 득점을 이어가면서 지금 다음 공도 자 무난하게 배치가 되고 있죠. 네. 자 물론 짧게 빠지기가 좋은 배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자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배치가 열리고 있는 이민혜 선수. 스코어는 6대 0. 저 짧게 빠지기가 좀 쉬운 상황이긴 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공이 앞으로 밀림을 억제를 하면서 각도를 잘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앞공 위에 원쿠션으로 들어갈 때 생각보다 빨리 밀려 들어가면서 내공의 접근이 짧은 쪽으로 빠지고 말았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충복 선수 또 이제 같은 팀원들이 보고 있으면은 또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선수들에게는 팀원들 그리고 팬들의 응원만큼 힘이 나는 것도 없죠. 그렇죠. 장혜리. 아 3세트에서도 첫 번째 득점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세트에서는 여덟 번째 이닝에서 첫 번째 득점이 나섰거든요. 세 번째 세트에서도 이 득점이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장혜리 선수. 이민혜 앞돌리기 짧게 겨냥합니다. 아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네.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 번은 짧게 또 한 번은 길게 선수들은 미치죠.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를 참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네. 자, 그 부분은 하나씩 해결해보고 있습니다. 참 잘 맞을 때는 어떻게 쳐도 들어가잖아요. 스코어는 여전히 6대 0. 자 빨간 공 뒤돌리기고요. 회전을 뺀 상태에서 부드럽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부드러운 스트로크면 맞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처럼 임팩트가 들어간다던가 뭔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길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스트로크 중에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스트로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자, 네. 그 스트로크를 선보였어야죠. 만약 그 스트로크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조금 더 시원하게 쳐서 상단력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필요도 있었어요. 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장혜리 선수입니다. 돌리기 포쿠션 진행하죠. 이민혜 아, 얇아요. 차이가 크죠. 자, 지금 쓰리 쿠션으로 진행한 것도 아니고 포쿠션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얇게 맞으면서 긴 쪽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이민혜 선수도 두 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납니다. 아, 지금 아직까지 첫 번째 득점을 올리지 못한 장혜리 선수. 자, 357 초구 포메이션 초구 득점에서 빠지면서 좀 뭔가 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 전공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부드러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스트로크 지금 좀 불편하다면 이렇게 시원하게 치면서 상단력으로 내공이 넘어가지 않게 앞쪽으로 계속 밀어서 맞추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단은 시원한 스트로크로 5이닝 연속 공타 행진했겠습니다. 장혜리 선수의 첫 번째 득점. 저 공타가 길어진다든가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반적인 스트로크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노란 공을 바라봅니다. 원맥에 넣어치기. 길게 가는데요. 아... 회심의 뱅크샷 시도해봤던 장혜리 선수. 뱅크샷이 물론 맞으면 2점,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괜히 2점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샷을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공 먼저 치기에서 자꾸 약점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자, 2점짜리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자 본인이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민혜
6대1로 앞서 있습니다. 아, 키스가 도와주나요? 빠져나갔죠. 도와주지는 못하네요. 네. 이민혜 선수도 갑자기 또 기세가 꺾였습니다. 하얀 공을 맞추지 못하면서 3이닝 연속 공타. 장일희 선수는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갔고요. 아, 지금 기회만 있으면은 계속 뱅크샷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뱅크샷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선수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 점짜리가 더 쉽지만 지금 승부처다. 승부처이기 때문에 뱅크샷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승부처가 아닌 상황에서 한 점짜리가 있는데도 욕심 때문에 한다면 그건 또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래. 자, 뒤돌리기로 짧은 형태로 취했습니다. 자, 잘 가고 있죠. 좋아요. 좋습니다. 스코어는 7대1. 자, 뒤돌리기 짧게 포쿠션 위치까지 정확하게 찝어서 득점을 하는 모습이죠. 일단 한 점 한 점 득점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민혜 선수. 아, 그럼 지금 인사라는 게 아니었죠? 자, 다음 공을 잘 보기 위해서 네. 자, 살짝 고개를 숙여봤어요. 자, 원뱅크 걸어치기고요. 3쿠션으로 직접 혹은 4쿠션으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7대1의 스코어. 자, 아, 3쿠션으로 아. 직접 시도를 했었는데 1쿠션 이후에 내공에 라운드를 그리는 동작 때문에 짧게 빠지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연속 득점까지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7대1. 아, 이거 3쿠션 직접 봤다면은 당점의 높이가 좀 높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도 이제 복귀를 하겠죠. 7대1의 스코어. 자, 장일희 선수에게는 노란 공을 먼저 맞추는 장장단의 더블 쿠션이 와 있고요. 아, 많이 모자라는데요. 차이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장일희 선수의 공격. 아, 정말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장일희 선수. 그렇죠. 앞공 위에 코너 쪽으로 부드럽게 내려 들어가서야 되는데 좀 딱딱하게 맞았죠. 공이 서다니면서 크게 빠지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이민혜 선수를 원뱅크 넣어치기 들어갑니다. 당점을 살짝 내리고 좀 꺾어놔야 돼요. 이민혜. 그렇죠. 좋습니다. 선수의 두 점 득점, 스코어는 9대1이 됐습니다. 자, 4시 당점을 노리고 앞공을 두껍게 치면서 빠질 수 없게끔 아, 회전이 참 아름답게 먹고 있네요. 끝까지 회전이 살아있었습니다. 자,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는 동작으로 좋은 득점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어드레스 들어갑니다. 아주 예민한 뒤돌리기를 쳐야 돼요. 자,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를 잘 설정을 해야 되고요.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잘 뽑아가야죠. 진행 좋아요. 이미래. 아, 아 이게 또 이렇게 빠지네요. 아, 이미래 선수 차마 자리를 못 돌아가고 있었죠. 아, 지금 충분히 부드럽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긴 쪽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날카롭게 나갈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아, 하지만 코너 쪽에서 날카롭게 돌면서 아, 화났나요? 아, 아, 살짝 화난 모습이 보이는데요. 생각대로 지금 경기가 풀리진 않고 있어요. 자, 하지만 한 점 한 점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고요. 지금 9이닝에 9점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혜리 선수가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9대 1의 스코어. 장일희 선수가 계속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길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패크 노려치는 건가요? 자, 노란 공 비껴치기를 칠 수 있습니다. 아, 원뱅크 넣어치기로 접근했고요. 원뱅크 넣어치기. 아,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저런 상황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렇죠. 본인이 그런 루틴들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호흡법 같은 거를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네네. 자, 호흡을 할 때 좀 좋은 기운을 마시고 나쁜 기운을 내뿜는다. 그런 식으로 좀 눈을 감고 호흡을 좀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발생을 하죠. 9대 1의 스코어에서 이미래. 자, 뒤돌리기 꺾어놨어요. 걸어쭉. 좋아요. 득점. 자, 가까운 공을 키스를 빼기 위한 얇은 두께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당점으로 좋은 득점 만들었습니다. 단숨에 세트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득점. 섬세한 옆돌리기 두께를 지금 겨냥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세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쇼트 스트로크로 내공을 간단하게 보내야지 얇은 두께를 맞추기가 유리하죠. 이게 또 빗나갔습니다. 스트로크 자체는 깔끔하게 참 잘 들어갔는데 네. 너무나 얇은 두께를 겨냥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깝게 바깥쪽으로 빠지고 마네요. 아쉬웠던 실수. 뭐 맞지는 않았지만 뭐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점수 차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장일희 선수가 곧바로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공태로 물러났습니다. 저 다시 한번 원뱅크 넣어치기. 자, 지금 3쿠션 위에 앞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모양의 상단력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밀려 들어가지 못하면서 앞쪽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10대 1의 스코어. 자, 에미리 선수 신중하게 설계하고 있죠. 자, 답은 이제 뒤돌리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하지만 내공이 길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세트 스코어. 이미래. 자, 네. 득점 됐습니다. 깔끔하게 득점 성공하면서 세 번째 세트도 이미래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차분하게 한 점 한 점 득점을 해 나아가면서 자, 에버리지 1의 스코어를 가지고 3세트를 가져가죠. 그렇습니다. 초반엔 좀 답답한 흐름이 있었지만 중간에는 답답한 흐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미래 선수가 꾸준히 이 점수를 쌓아갔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세트 11대 1의 스코어. 최종 세트 스코어는 2대 1로 이미래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 2대 1. 이미래 선수가 이번 마지막 세트까지 가져오게 된다면은 준결승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2세트에서 깔끔하게 득점을 했던 초구 포메이션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세트. 이미래. 초구입니다. 득점. 두 번째 세트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득점이 됐어요. 그렇죠. 일단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그렇죠. 힘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순간적인 파워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미래 선수처럼 팔로우를 길게 하면서 낼 수도 있거든요. 맞죠. 자, 저렇게 팔로우를 길게 하면서 내미는 경우에는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스트로크가 중요하죠.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좋아요. 네. 이번에도 성공. 네 번째 세트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간결하게 치면서 앞공의 두께 잘 맞췄죠. 그러면서 스코어는 2대 0.
다시 한번 기여를 올리고 있는 이민혜 선수. 아, 정말 기여가 올라가는 게 느껴질 것 같은 리비스토크입니다. 네. 자, 좀 단단함이 느껴지고 있고요. 볼까요? 자, 키스를 잘 빼냈어요. 키스는 다 빼냈습니다. 좋아요. 득점. 아, 잘 뺐네요. 아, 지금 눈빛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딱 느껴집니다. 네. 자, 지금 일반적으로 내공과 코너를 연결했을 때 거기에 걸려있는 앞공, 그럼 키스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맞죠. 자, 그 부분을 빼기 위해서 앞공을 더 두껍게 선택을 하고 앞공이 지나간 이후 내공을 진행을 해서 맞춰내는 뒤돌리기. 아, 잘 쳤어요. 단숨에 석점 득점을 했습니다. 야, 이번에 원백크도 어찌로 들어가나요? 단숨에 장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껴치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욕심을 내서 원백크 넣어치기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확실하게 한 점을 맞출 수 있는 비껴치기를 치면서 계속 득점을 이어가는 거죠. 아, 이민혜 선수가 정말 확실한 한 점을 보여줬습니다. 연속 넉점 득점에 성공하는 이민혜. 스코어는 4대 0이 됐습니다. 장미 선수는 첫 번째 세트는 참 좋았는데요. 자, 뒤돌리기를 꼼꼼하게 설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두께. 아, 벌써 초크를 짓고 있는 자신감까지. 네. 장타로 연결합니다. 아, 경쾌한 스트로크와 이번엔 부드러운 스트로크까지 다 맞춰내면서 정말 기여를 올리고 있어요. 아, 정말 부드럽게 진행이 됐고 완벽한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옆돌리기 시도를 하죠. 자, 지금처럼 기어가 올라갔다면 앞공 컨트롤도 한번 욕심내볼 만해요. 그렇죠. 이민혜. 아, 좋은 득점과 아, 하향공 컨트롤도 정말 완벽했네요. 자, 내공도 옆돌기 형태로 출발을 했고요. 하향공도 옆돌기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가운데 센터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한 수 앞까지 내다본 이민혜 선수.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이민혜 선수가 좋았을 때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또 팔이 굳지 않게끔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이 잠깐 보였네요. 그렇죠. 첫 번째 이닝부터 6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타임아웃을 신청했네요. 매서운 눈빛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뒤돌리기가 오른쪽과 왼쪽 다 있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자, 이번에 하향공 오른쪽으로 겨냥을 했고요. 뒤쪽 5 쿠션으로 맞추면서 다음 공까지 몰고 가는 다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입니다. 이민혜 이제 돌았습니다. 좋죠. 아, 이거 제가 계속 말실수를 하는 건가요? 아, 이렇게 길게 빠지기가 좀 쉽지 않았었는데요. 자, 앞공이 너무 부드럽게 맞으면서 회전이 좀 살았어요. 그렇죠. 아, 하지만 힘 배합이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서주지 않을까 했는데 끝까지 회전이 살면서 긴 쪽으로 빠지고 말았네요. 와, 빨간 공 오른쪽을 정말 스쳐 지나갔습니다. 4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6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 6대 0을 만들었습니다. 자, 장일 선수 좋은 공 받았어요. 네. 아, 이제 네 번째 세트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스코어는 6대 1. 자, 뒤돌리기 3 쿠션으로 깔끔하게 맞추면서 장일 선수도 기여를 올려야죠. 그렇죠. 이번 세트 내주게 된다면은 이번 경기에서 탈락하니까 정말 아쉽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네. 이번 세트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집중하고 있는 장혜딩. 반대편 코너 쪽. 좋아요. 득점. 아, 정말 오랜만에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닝이기 때문에 한 점 한 점 쌓아가면서 그 다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연속 득점 성공. 강력한 스트로크.
아, 계속된 네.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장일희 선수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길게 빠지지 않도록 임팩트 잘 주었고요. 6대 3의 스코어. 아, 쿠션에 가까이 붙어있는 노란 공도 힘차게 맞아주면서 쿠션에서 떼냈죠. 아, 지금 이 경기장의 분위기가 좀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6대 3. 빨간 공 비껴치기. 아, 앞돌리기 선택을 했어요. 아, 좋은데요. 와. 아, 키스를 빼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앞공에 충격을 주면서 키스를 빼내고 좋은 득점 만들었습니다. 어, 사실 장일희 선수가 이 뱅크샷에만 계속 도전을 했었잖아요. 아, 그런데 네 번째 세트 들어와서는 와, 이 단타로 계속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단숨에 스코어는 6대 4. 장타에 도전합니다. 코너 쪽. 아! 아! 와, 이게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이건 너무 아쉬운데요. 네.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배치였었고요. 아. 아, 지금의 두께에서 회전을 좀 살리고 들어가도 됐었고요. 와. 좀 얇은 두께로 회전을 빼고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아쉽게 빠지면서 추격은 여기서 멈추고 마네요. 스코어는 6대 4. 참 좋은 기회였었는데 놓치면 안 될 공을 놓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이제 이미래. 아, 키스가 나왔죠. 도망가야 하는 타이밍에서 공타에 그쳤습니다. 집중해봤던 이미래. 다시 한번 장일희 직전 이닝에서의 그 좋았던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노란 공 왼쪽 옆돌리기. 자, 무난하게 서 있습니다. 옆돌리기 길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장일희 각도 좋아요. 좋습니다. 깔끔한 득점. 예리하게 설계하면서 계속 득점을 쌓아가고 있는 장일희 선수입니다. 단숨에 스코어는 6대 5. 이번에 원백크 넣어치기로 경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장기. 아, 두껍게 맞았는데요. 네. 힘들어 보이죠? 한 점 추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참 2점짜리 악마의 유혹이죠. 맞습니다. 단번에 역전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래도 원백크 넣어치기보다는 저 빨간 공 비껴치기 형태로 길게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볼 만했었고요. 네네. 자, 지금 같이 한 점 한 점을 좀 쌓아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스톡도 지금 텐션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아, 이게 원백크 넣어치기 빈 쿠션 때문에 다시 한번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미래 스코어는 한 점 차. 아, 계속해서 키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주 좋은 기회였었는데 뒤쪽에서 올라오는 키스가 방해를 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와, 길을 막아섰던 하얀 공. 다시 한번 장일희 선수에게 턴이 넘어왔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 겨냥을 하고 있고요.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출발을 하죠. 그렇죠. 중요한 기회. 단장. 아, 정말 코너에서 오늘 돌아서 나가는 공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아, 저 정도로 부드럽게 들어갔으면 한번 걸쳐줄 만도 한데 자, 전혀 야속하게 빠져나가고 맙니다. 아, 참 장일희 선수는 이런 공격들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코너를 바짝 돌아나가면서 빠졌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6대5. 자, 비껴치기로 길게 진행합니다. 비껴치기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가죠. 좋아요. 네. 조이닝 연속 공타를 깨고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내공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짧게 빠지기 정말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자, 회전을 빼주면서 그 부분을 억제해서 좋은 득점으로 득점을 했죠. 스코어는 7대5. 점점 더 준결승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자, 좋은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 잘 받았고요. 이제 옆돌리기 갑니다. 성공해야만 되는 배체. 자, 옆돌리기 짧게 진행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옆돌리기를 짧게 만들어내면서 하얀 공도 반대쪽 코너를 돌려서 다음 공까지 만들어냈죠. 그렇죠. 스코어는 8대5. 자, 하얀 공 오른쪽 뒤돌리기 겨냥하고 있고요. 뒤돌리기 갑니다. 각도 좋아요. 좋아요. 아, 자신감이 붙습니다. 맞습니다. 야, 정말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래 선수. 스코어는 9대5가 됐습니다. 자, 지금처럼 앞공이 멀리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에 자신감이 없으면 두께가 정말 제대로 맞질 않거든요. 그렇죠. 자, 끝까지 잘 뻗어나가는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자, 겨냥을 해야죠. 신중하게 길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옆돌리기 선택한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자,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내고요. 자, 회전 충분히 받으면서 포크션으로 진행합니다. 이민혜 선수 득점!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요. 아, 마지막에 선택을 바꿨는데 좋은 또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선택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빨간 공은 옆돌기 형태로 돌면서 센터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네. 득점만 된다면 다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 이제 매치 포인트 이민혜. 아, 매치 포인트인데 공 포지션도 아주 좋아요. 자,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내고요. 성공한다면 준결승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얇았는데요. 이민혜! 아. 와, 여기서 또 빨간 공에 키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께가 얇았어요. 빨간 공을 더 두껍게 쳐서 단장으로 키스를 빼내려고 했는데 아, 빨간 공이 장단으로 돌면서 네, 이렇게 내 앞길을 막고 마네요. 아, 이민혜 선수는 속으로 길을 막지 마라고 외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혜리 선수에게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같습니다. 자, 얇고 섬세하게 뒤돌리기 들어가고요. 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돌아 나옵니다. 아, 이게 또 코너에 제대로 걸리면서 너무 작게 빠지고 마네요. 자, 한 번쯤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코너워크로 인한 득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 그래도 너무나 휙 돌아서 빠져나고 마네요. 아, 장혜리 선수도 멋쩍은 웃음을 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민혜 선수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빨간 공 뒤돌리기 좋은 모양이 섰죠. 매치 포인트. 자,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접근하고요. 이민혜 득점했습니다. 이렇게 이민혜 선수가 김가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준결승으로 진출합니다. 김가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준결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왠지 좀 무서워지기도 하는데요.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도 우리 이민혜 선수 모르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보여준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은 김가영 선수가 또 좋은 승부를 벌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그렇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4강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민혜 선수가 마지막 네 번째 세트 11대 5의 스코어로 가져오면서 최종 세트 스코어는 3대 1이 됐습니다. 아, 마지막 세트에서 이 몰아치는 능력을 정말 보여줬죠. 그렇죠. 이제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 설정에서 살짝씩 미스가 있었는데 네. 아, 그 부분만 살짝 보완을 하고 나온다면 더 좋은 공격력으로 4강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민혜 선수가 첫 번째 세트에서는 0점 조절을 했고 나머지 2, 3, 4세트에서는 조준 사격을 하면서 이민혜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야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향해서 하트까지 이 팬분들을 향해서 보내주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고요. 네. 이민혜 선수가 김가영 선수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